성경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이란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반드시 가을에 오곡백과가 물을 익습니다. 추수를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만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름은 삼복더위가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 한 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가을이 왔을 때 상품가치로 남아있는 가지에 붙어있는 과일은 참새가 날아들고 태풍이 몰아칠 때 흔들리거나 쪼아먹으면 상품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열매가 세찬 바람에 떨어졌을 때는 썩어버리게 됩니다. 자연마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장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장마가 되게 되면 새카만 먹구름이 대낮에 하늘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구름이 없는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먹장 같은 구름이 짙게 깔릴수록 큰 비는 내리게 되고 있습니다. 이 먹구름을 가리켜 우리 인생에서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가장 최대의 축복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입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는 고통 속에서 이 생명을 잉태를 하게 되고 낳게 됩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빠지는, 그리고 이를 악물고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의 나라는 다르고 인종은 다르고 민족은 달라도 이념은 다르고 사상은 달라도 모든 세계 지구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배에서 출산한 순간 울음을 터뜨립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결같이 다 얼굴을 찡그리고 울면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기뻐서 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얼굴을 찡그리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린다고 했습니다. 이 울음은 고통의 울음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숨을 거두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고통 중에 숨을 거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분명 자녀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안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들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 관계가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적한 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내 마음속에, 이 작은 가슴 속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어디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이 고난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때때로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명쾌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니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좀 더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그는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를 기록했던 사람은 바로 다니엘 본인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했던 역사의 연대를 보게 되면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BC 605년에서 BC 530년 사이, 무려 75년 동안 이 다니엘서는 기록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이 바로 이 해를 가리켜 역사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BC 538년, 그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왜 이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외국인입니다. 그것도 외국인이면서도 일반 신분이 아닌 포로로 왔습니다. 당시 거대한 바빌론 제국에는 수많은 정치가들이 있었습니다. 날고 뛰는 많은 무사들도 있었고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문무백관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다니엘이 들어와서 포로 잡은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은 지시를 받아야만 했고 통치를 받아만 했습니다. 본토인 이 바빌론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갑자기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수많은 정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가지 계략을 짜게 됩니다. 저 다니엘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되었고 한 가지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법을 어떤 것을 제정했냐면 다니엘서 6장 7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법을 제정했냐면 다니엘서 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아무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 이 제안서를 바로 왕에게 올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바빌론 제국의 왕은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군주입니다. 이 사람은 신격화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생각할 때 자신 외에 누구에게나 경배하거나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이것은 자신한테 대한 반역죄와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그는 사족을 속에 집어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왕명을 내려서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국무총리인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경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법으로 제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였더라.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다니엘의 신앙 네 가지가 오늘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면 죽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까? 한 달 동안.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데 하나님은 나는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이 다니엘의 철저한 신앙은 순교자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칫하면 이 기도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 뺏깁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뺏길 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뺏길 수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 앞에서 그는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국무총리라는 권력이 있었고 자인이 따르는 부귀 영화가 한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모든 것을 다 뺏겨도 자신이 사족을 속에 들어가서 죽어도 나는 결코 한 시간도 1분 1초도 내 하나님을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 한 달 동안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한 기업가를 경영 세미나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찬을 나누면서 이분이 저에게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을 많이 접했습니다. 하면서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중견 간부들을, 임원들을 채용을 하는데 마지막 면접시험은 바로 오너인 자신이 면접시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중견 간부로 서류를 내신 분 가운데 상당히 성적이 우수하고 실력이 좋은 한 분이 발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최종 관문인 면접시험에 남았습니다. 그분들이 낸 원서에 보게 되면 서류에는 그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오너가, 이 사업가가 다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던졌던 질문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만약에 당신이 앞으로 성공을 위해서 이 종교가 걸림돌이 된다면 개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가가 이렇게 물었을 때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하는 말이 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면접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은 완벽하게 우리 회사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채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당신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우리 회사에서 당신에게 이것이 불이익이 올 때 당신은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면접을 본 사람이 똑같은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서류 심사에서 성적이 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가가 다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했더니 이제 1년 남짓합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당신 성공을 위해서 이 종교가 걸림돌이 된다면 개종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단호하게 하는 말이,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분은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나는 어떤 불이익이 와도 나는 결코 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전격적으로 그 회사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장으로서 역시 이분이 본 그대로 대단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간부 사원으로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린 때때로 기회주의자적일 때가 있습니다. 내게 좀 불이익이 오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절대적인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사족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결코 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그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 사주글에 던져졌는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사주글 속에 보내셨습니다. 천사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사주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주글 속에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할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절대적인 내 하나님, 그분만이 내게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나는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 입을 봉하시고 그를 다시 사족으로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 처음에는 그런 대단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죽음의 사슴 앞에 그는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 시대,
고리소왕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권이 바꿔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왕의 이 군주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의 시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다리왕 시대가 지나고 나면 고리소왕 시대가 왔으면 반드시 자신의 신복들을 옆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꿔져도 항상 이 사람은 국무총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앞에 내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내가 의지했더니 성경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는 참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온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시련, 이 연자를 가르쳐서 재련수를 할 때 그 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속에 쇠가 녹여지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활이 지옥 같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지옥 속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들어 세우셔서 고난의 시련이 왔을 때 그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시험을 또 허용하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을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는 15일 길 걸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년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성경 강좌입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그것을 알려하심이라. 너를 테스트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흔들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 과연 이래도 불평하지 않겠니? 너 과연 이래도 원망하지 않겠니? 너 과연 이래도 낯뜨나지 않겠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낮추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성경 강좌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따라하세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전제로 하십니까? 반드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기라는 태양열을 받지 않으면 과실은 익지 않습니다. 내가 환난의 고통에 없으면 절대로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보십시오. 이 아이가 처음부터 일어나서 뛰지 않습니다. 겨우 뒤집기 하다가 기기도 하고 아이가 그런 말을 하면서 아장아장 걷다가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아이가 또 주저앉습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없이도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뛸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 때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은 그들은 시간을 낭만적인 시간을 보낸 줄 아십니까? 지옥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금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때때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00세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너무나 가혹한 시험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너 손으로 아들 죽여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이삭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혹한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사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교차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 아들을 주셔놓고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의 아들을 데려다가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거두라 말씀하시면서 이제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영광 받으신지 아십니까? 내가 형통하고 잘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게 예배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네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창을 열고 난 후에 어디를 바라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왜 하필이면 그쪽으로 창을 열었을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수만리 길입니다. 이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강조했습니다. BC 53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약 400년 전으로 그것을 올라가면 BC 960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최초로 짓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바로 무엇이 있느냐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그는 비록 포로로 와서 나는 사족을 속에 던져지지만 내 하나님 계신 저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내게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눈물 뿌리게 기도하고 때는 이곳에 올 수 없을 때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약 400년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했던 내용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이 사건이 다니엘서 이 사건이 기록되기 약 400년 전에 솔로몬 왕 시대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960년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열왕상 8장에 보게 되면 그가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열왕상 8장 47절에서 48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음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 가운데에서 만약에 훗날에 포로로 잡혀가서 사로잡혀서 이곳에 오지 못하겠거든 이 건축한 전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면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사로잡힌 간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 포로입니다. 이 사람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향한 믿음이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선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열왕상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으니 내가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응답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세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사람은 첫째는 성전 신앙, 두 번째는 말씀을 믿는 신앙, 세 번째는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사족으로서 건져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로잡힌 자 중에서 이곳에 오지 못하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신다 했으니 이 사람 기도 결론이 무엇입니까? 감사기도였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 10절이 감사기도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지금
사람이 지금 숨이 끊어질 수 있는, 살이 찢겨질 수 있는, 자신이 거기 사주굴에 들어가야 될 위기 일발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하나님 그곳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지금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 앞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제가 직접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실 때 보면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순풍에 돛단 듯이 지금까지 수많은 성전을 우리가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막힌 적이 없이 기도하는 그대로, 감사하는 그대로 오늘 성전 기도했더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부가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한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따라하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우리에게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항상 용기 잃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